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지금 고스트 헌터 공식 카페에 가시면은 이게 한 가지 새로운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2.05 버전 업데이트 미리 보기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업데이트 주기가 한 2주가량 텀으로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번 주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업데이트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이 타이밍에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업데이트 일정은 최종 스토어 승인 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 맨날 기다리니까 좀 힘들었었거든요. 일단 미리 승인을 받아갖고 나중에 그 업데이트 일정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쓸데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박주민 X SS급이고, 그리고 주민 누나 X, 고스트 X 시리즈가 추가가 됐는데, 저는 좀 다른 귀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기억하리 귀신들이 오히려 바로 등장을 하네요. 박주민 같은 경우는 S급이었기 때문에 SS급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주민 누나 같은 경우에는 A급에서 이제 주민 누나 X로다가 S급으로 진화를 해서 등장을 할 예정이네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실루엣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고스트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스트 피규어 버전보다 훨씬 더 무섭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실루엣이 말이죠, 기존 뭐 박주민이랑 주민 누나랑 똑같이 생겼길래 이번 고스트 X 시리즈는 그냥 뭐 얼굴 바뀌는 거 없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게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박주민 X와 그리고 주민 누나 X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 신비 아파트 공식 채널에서 보시면은 그 고스트 스타 박주민이랑 주민 누나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X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주민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 박주민이랑 어떤 차이점이냐, 여기 밑에 다크서클 생겨가지고 좀 더 초췌해지는 느낌? 살짝 더 귀신 같아지는 느낌? 그 정도? 예. 그리고 주민 누나 같은 경우에는 또 있습니다. 주민 누나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지 않을까 싶어요. 실루엣이 똑같아. 이게 기존 누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술이 이렇게 지워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술이 지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주민 누나 X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좀 더 진해지고 그리고 입이 다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박주민 X랑 주민 누나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인큐버스 X나 그 네비로스 X 마냥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없을 것 같아요. 2번 기억하리 코스튬 패키지가 추가가 됩니다. 기억하리 때 입었던 옷들이 새롭게 또 추가가 되네요. 근데 기억하리에서는 리온이 안 나왔었잖아. 그러면 이거 기억하리 코스튬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코스튬이 추가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이게 또 핵심입니다. 무려 데미지 100짜리 예, 무제한 아이템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이시죠? 이게 물부적 100인데 무제한이라고 떠있는 거. 이거 대박이네. 이거 항상 S급이랑 A급 잡을 때마다 광고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 무제한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하나 사두면은 포획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말입니다. 야, 근데 문제는 가격이 얼마로 나올까? 그게 조금 문제거든요? 예, 이거 데미지 100짜리 부적 같은 경우에는 130장에 5,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원으로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도 무제한인데 최소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2만원, 3만원에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포획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질 거예요. 거의 뭐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질 것 같거든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나오자마자 바로 사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신비 아파트 좀 미리 업데이트가 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패치는 고스트 기억하리 X 시리즈와
그리고 3번 요 데미지 100짜리 무제한 아이템.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 고스트 X 시리즈들이 나오자마자 또 열심히 바로 공장 가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